오늘은 가방 또 언박싱을 이 가방을 3개를 주문했어요. 왜냐면 3개를 주문해야 쉬핑비가 프리여져서 제가 친구들한테 딱 이 가방을 소개했는데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3명을 모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가방이 35유로밖에 안 했어요. 근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뜯어봤습니다. 아니 나는 이게 인스타에 광고가 너무 뜨는 거야. 맞아 맞아.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감히 그런 거에 흔들리겠어 했지만 주변에 아는 분들이 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 광고 좀 그만 좀 띄워주세요. 약간 이런 걸 했었는데 너가 갑자기 나 근데 애들이 다 진짜 근데 진짜 질이 괜찮아. 직접 봤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진짜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어요. 전설에서도 계속 보인다? 아 맞아 요새 진짜 많이 보이더라. 가방 디자인이 엄청 많아. 근데 여행 갈 때 엄청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거? 그치 그치. 아, 이게 먼지인 줄 알았는데 마블. 좀 상태가 좋진 않아요. 맞아. 하지만 오. 심지어 파우치까지 있어요. 35유로에 저는 이 컬러에 너무 매료됐어요. 어, 너무 예쁘다. 야, 그럼 너무 이런 너무... 크로코다일 자체를 너무 비싸잖아. 근데 이 가격에 그냥 편하게 막 들고 다니는 거? 너무 예쁜데? 색깔 너무 예뻐. 이런 색깔 사고 싶어서 요새 약간 이런 컬러풀한 거에 눈을 띄기 시작한 것 같아. 맨날 막 나 블랙만 사고 이랬거든. 가방 같은 거. 뉴트럴 컬러만 샀는데. 귀여워. 귀여운데? 약간 화이트에 잘 어울릴 것 같아. 지금 블랙이라서 아, 잘 안 어울리는데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다음 거? 이제. 오, 야 색깔 너무 예뻐. 대박. 이게 약간 크림색 색상. 크림색 색상이라 더 때타는 거에 안 부담스러울 것 같아. 어, 그 진짜 괜찮아. 저희는 이렇게 샀어요. 아 근데 얘는 약간 광대이고 얘는 오빠. 어 그런데? 아 나 이런 거 원했는데. 아 진짜? 응. 근데 예쁜데? 색깔 너무 예뻐. 하나 아쉬운 건 끈 조절이 되면 그러니까, 좋았을 텐데. 너무 짧아. 안에 없나 끈? 끈은 없네. 끈은 없네. 딱 35유로지. 어. 근데 약간 정보로 갈 때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, 막 들고 다니고. 어. 회사 갈 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. 이런 지금 옷이랑 잘 어울려. 그것도. 지금 약간 내가 생각한 거는 약간 청바지에 흰색 아~ 티셔츠에 어. 약간 그런 티셔츠 입겠다 이거. 이렇게. 아 근데 이거 고리를 뗄 수 있으니까 아 못 떼네. 아쉬운 건 클로트는 안 된다. 왜냐면 이 고리가 하나, 이쪽은 붙어 있는데 한쪽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면 이걸 이렇게 넣어야 되나? 근데 아무튼 저는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닐 것 같아요. 수납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링크로 가입을 하면 여기 이 저렴한 가격에 15%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아 근데 이거 말고도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나 레몬 컬러 봤어? 레몬 컬러도 너무 예뻐. 아 맞아 맞아. 그리고 상큼해서 그 크로커다일 이런 느낌으로 이런 퀄리티 이 가격에 안 나오는 것 같아.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브랜드 네임도 별로 없어서 어, 맞아 좋아. 없었어. 어. 오버 이런 것도 없었어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.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재질 차이로는 크림색보다 라임색이 코팅이 광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매끈매끈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우선 선글라스. 이 정도의 수납감 있어. 선글라스. 지갑. 향수. 립스틱.
에어팟 완전히 충분하죠. 이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. 장 보러 갈 때 진짜 딱일 것 같아.